자, 제가 최근 들어서 이 TV 토론과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TV 토론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동 중에도 핸드폰으로 계속 2배속으로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TV 토론회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엑기스 부분만 딱딱딱 추려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끼리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TV 토론회를 보여드리면서 그 엑기스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딱딱 집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 보고 넘어가지 마셔라. 실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아신다라면 그분들에게 이 TV 토론의 내용을 전달해 드려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저한테 준 PD 이 지역 좀 알려줘, 여기 좀 알려줘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양천갑입니다. 양천갑. 자, 양천갑에는 누가 있냐면요. 바로 국민의힘 구자령 후보와 민주당의 황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황희가 2선까지 했어요. 재선까지 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3선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구자령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TV 토론회를 보니까요. 야, 여기도 꿀잼입니다. 여기도 꿀잼이에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언론들은 지금 이렇게 썸네일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고 있느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자, 구자룡 대 황희, 쉴틈 없는 토론 싸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자룡 후보는 황희를 저렇게 돌아서 쳐다보는 가운데 황희는 지금 혀를 내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혀를 왜 내두렀을까요? 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갸우뚱 구자룡, 눈 돌린 황희, 표정으로 말한 토론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표정만 보더라도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TV 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 엑기스 부분 딱딱딱 추려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퀴즈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무슨 얘기냐? 숨은 그림 찾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숨은 그림 찾기. 자, 그러니까 황희는 갖고 있는데 구자룡 후보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이 TV 토론의 과정에서 황희는 있는데 구자룡 후보는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뭔지를 제가 찾아보세요, 친구 여러분. 자, 우선 황희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황희는 있어요. 황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자룡 후보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친구 여러분?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황희는 있어요. 황희는 있는데 구자룡 후보는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A4지가 없어요, 친구 여러분. A4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책상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황희는요, 실제 페이퍼를 들고 왔고 A4지를 저렇게 들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자룡 후보는 이와 관련돼서 A4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야, 이걸 없이 공약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약 발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료 없이, A4지 한장 없이 공약 발표를 장시간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이렇게 A4지 한장 없이 구자룡 후보 1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1시간 동안, 신규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자룡 후보가 이 A4지도 없이 어떻게 공약 발표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A4지 없이 공약 발표하는 구자룡 후보의 모습입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은 현안으로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조금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또몇 년의 세월이 허송세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당 후보로서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임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여당과
여당 후보로서 원팀이 되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그에 관한 정책 제안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목동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강남권과 비교해서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음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정 차량기지의 문제는 저는 주변 환경과 인권의 문제에서도 이거는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결하고 이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목동의 경우에는 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근에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목동에서도 산업이 있어야만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고 경제성 평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오목교부터 유수지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개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스 단지 또는 강남의 코엑스 같은 단지가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근의 홈플러스 부지까지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산업단지에 준하는 정도의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 양천에서는 수십 년간 공약이 남발되어 왔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골자로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도 정책 제안서를 드린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 임기 중에 행정적인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 착공 이후부터는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착공까지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야,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저는요. A4 한 장 없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라서 보여드리긴 하는 건데 지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A4지 한 장 없이 실제 공약 발표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 후보와 질의까지 가졌다라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변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자룡 후보가 이 TV 토론회와 관련돼서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더 나아가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그러니까 각 후보들이 지금 공약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공약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지역의 현안입니다. 즉, 지역에 사시는 그 지역 구민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양천갑, 그러니까 목동 지역에는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보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해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채널A 보도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갑니다. 더스팟 254, 오늘은 재건축 이슈로 들썩이는 서울 양천 갑으로 갑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이곳, 스윙부터 서울 양천 갑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과 한동훈 표 영입 인재가 맞붙었습니다.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현역 대선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표 영입인사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합니다. 양천이 가지고 있는 주로 국토교통 현안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지난 8년간 도대체 된 게 없지 않느냐. 양천 갑은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20대 총선부터는 민주당이 2연승을 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선 9개 동 중 5개 동에서 이기며 황 후보가 이겼습니다. 대선 때는 1개 동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는 9개 동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섰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삼선되면 국토교통위원장이거든요. 힘이 생기니까. 저도 빨간색이 그다니까. 하여튼 꼭 좀 승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갑에는 무려 2만 6천여 세대의 거대한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만큼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두 후보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낡아서 네. 조금 아이들이 계단으로 다니는 데는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해서 제가 그때 국토부하고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실제 위험하고 또 매우 낡았고. 역시 재건축 건축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트랙 위에 올라탄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도 만나뵀거든요.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정 차량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황 후보는 김포로 보낸 뒤 주거와 교통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두 후보는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차에 대해서 분쟁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여당 후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목동 지역 양천 각과 관련돼가지고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현안이에요. 현안. 바로 어떤 겁니까, 신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목동 아파트 재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구자령 후보와 황희는 서로 어떻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황희는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3선이 되면 국토교통위원장이 될 거래요. 그래서 자신이 국토교통위원장이 돼서 힘이 생기니까 이와 관련돼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목동 아파트 재개발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황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자령 후보는 뭐하고 있습니까? 나 정부 여당과 함께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트랙에 올라탄 거고, 더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구자령 후보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후보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후보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실제 정부 여당 서울시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구자령 후보가 어제 황희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황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3선 되고 국토교통위원장 되면은 아 재개발도 되고 다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황희가 만약 당선이 돼. 당선이 돼도 국토교통위원장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구자령 후보가 황희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황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구자령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후보가 되셨는데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 후보로서 그동안 8년간의 그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부분을 이제 다시 4년 후에는 해내겠다라고 하는데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원하시는 다른 분들도 한 3, 4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황희 후보께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안 되시면 그 못하시는 겁니까? 네, 황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국토교통위원장은 보통 야당 몫이고요. 아무래도 저기 관련 분야 도시공학 그 박사학위가 있고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국토 서울 지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국토위원으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선 의원이 되면은 거의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 자, 아시님 들어보셨습니까? 황희는 벌써 자신이 국토교통위원장이 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3선이 되고 당선되면요. 국토교통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자령 후보도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위원장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안 되면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관련돼서 지킬 수 없다는 게 전제 조건에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전제 조건에.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네? 자,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 자신이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서 힘을 얻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하겠다는 사람과 반면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을 해가지고 실제 직통으로 연락을 해서 문서까지 교환을 해가면서 목동 아파트를 재개발하겠다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황희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뭔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정법 내세우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투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황희가 오히려 구자령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자령 후보는 뭐하고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목동의 현안에 대해서 양천갑의 현안에 대해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희가 이와 관련돼서 딴지를 걸어요. 어떻게 딴지를 거는지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구자령 후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그 후보 말씀 들어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원팀이신 것 같아요. 목삼동 도시재생 추진하고 목동선 강북횡단선 민자를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신정차량기지 검단으로 이전하려고 적극적으로 12억 의 예산 용역비까지 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은 원팀이 되니까 이것은 저도 잘 저기 슬기롭게 네, 네. 구자령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박원순 시장께서 하셨던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그분하고는 뭐 황 후보께서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지금 이제 옛날 걸 끌고 오시는 거는 지금 현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노선이나 이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논의되는 것들이고 과거의 사례들은 안 됐던 사례고 지금 저는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청하고 김포시에서 최근에 협약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실천하는 여당 후보로서 약속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지금 현재 소통되는 오세훈 시장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의 박원순 시장 저는 이제 뵙지도 못했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끌고 와서 이게 물타기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황희가 뭐하고 있습니까? 구자룡 후보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와 원팀이 되어서 공약을 추진한 것과 관련돼서 누구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박원순을 끌고 오는 겁니다. 박원순.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박원순 끌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구자룡 후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요리 내용을 보시도 아시겠지만 구자룡 후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협약? 김포시와 양천구의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김포시와 양천구가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현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진짜 협약 맺었어요. 협약 맺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포시 양천구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권자라면 양천갑의 유권자라면요 어떤 후보의 현실성이 더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네? 어떤 후보의 현실성이 더 있다고 느껴지겠어요? 내가 국토교통위원장 되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후보와 내가 서울시 윤석열 정부와 원팀이 되어서 하겠다라는 후보 둘 중에 어떤 후보의 현실성이 더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역구에 어떤 현안이 있다고요? 첫 번째, 목동 아파트 재개발. 두 번째, 신정 차량길 이전이 있습니다. 신정 차량길 이전. 근데 이 신정 차량길 이전과 관련돼서도 각 후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구자룡 후보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와 관련돼서 거기에 임대주택 비율을 삭제하고 공원 녹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황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로 이전시키겠대요. 김포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김포랑 협약된 거예요? 김포랑 이거 약속된 겁니까? 김포시에서 이거 받기로 한 거예요? 해당 지역구 주민분들이 이거 허락한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구자룡 후보가 황희한테 한 번 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실제 맞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황희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발표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지금 물색 중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옮기겠다라는 것에 대한 안이 있는지 일단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이나? 아, 그렇죠. 제가 우리 구후보처럼 노선도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김포공항 지하가 저는 가장 저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김포공항 지하로 들어갈 땐 김포공항에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김포공항은 뭘 주고받을 게 아니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그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총량을 늘리지 않고 국제선과 국내선을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거를 그러면 협의를 해보자. 이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럼 노선에 대해서는 김포공항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계해서 거쳐야 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연계해서 거쳐야 될 관계가 너무 많은데 되고 가정을 거듭한 내용이라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또 외면하시는 네. 게 아닌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 그러면 왜 소음 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셨던 건지 그거는 이제 김
김포공항을 설득하려고 만약에 그 여기를 차량 기지를 주는 게 없다 그러셨습니까? 차량 기지를 아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질문 제가 저도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차량 기지를 김포공항 지하에 넣어주면 그거를 우리가 차량 기지 위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재원을 더 많이 마련할 수도 있다. 이거를 김포공항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 소음 피해에 대한 재원이 되면 사업비는 이전 사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전 사업비는 개발비로 나와야죠. 개발비로 소음 피해도 하고 여기도 나온다. 사업비는 보통 병전철 같은 건 키로당 한 여기까지.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구제령부는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 신정 차량 길이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뭐 한다라는 겁니까? 황희는요, 김포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이거 그냥 봤냐고요. 김포시도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봐고 이와 관련해서 정당성이 있어야 지금 이거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포시가 이거 받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설득할 거냐 물어봤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다 가정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모든 공약과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할 겁니다. 아유, 김포시가 이거 받게 될 거예요. 이거 받게 될 겁니다. 모두 다 공약들이 가정입니다, 신규 여러분. 가정이에요.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공약과 관련돼서 현실성과 관련돼가지고는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제 이걸 TV토론회에서 구자룡 후보가 황희한테 제대로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언론의 썸네일이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죠. 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신이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 된다, 김포시가 받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후보와 더 나아가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추진하겠다 라고 말하는 후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공약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아마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현명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해주셔야 됩니다. 공약과 관련돼서 어떤 후보가 더 현실성이 느껴지는지 저는 이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양천갑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자, 또 한 사람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 원희룡 후보예요. 원희룡 후보. 야, 저는요, 진짜 원희룡 후보 선거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청자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원희룡 후보 대 이재명의 TV토론회. 그런 가운데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과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물어봤고 이재명이 아파트 이름 하나도 못 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 이 계양과 관련돼서 인지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재명의 약점을 원희룡 후보가 너무 잘 집어요. 어떻게 잘 집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세요. 실제 그 재개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작전서원 현대 2-1차 아파트 주민께 전직 국토부 장관이 설명드립니다 라면서 실제 그 주민분들을 찾아가서 뵙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재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개발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이렇게 계산역, 이망역, 재개발, 재건축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려드림.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야,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극동 또 이막서치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시는 우리 대표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막까지도 좀 공통되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 회신 받은 것도 있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나 공문 내용들을 좀 말씀 주시고 물어보실 거나 추가로 하실 사항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오늘 이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8개 동하고 이제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계산 이동이 제일 피해를 본다. 중요한 시설 김포공항, 그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역사문화관, 우리는 여기 뒤에 박물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하고 산성 때문에 또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이동 주민이 이쪽에서부터 저 임학동까지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옆십년을 재산 보고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지를 했는데 이 질의 내용이 좀 불리무시하게 나와서 다시 장관님 쪽에 이제 후보자님 쪽에다 질의를 해서 이게 설명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임학동도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건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더욱 지원이 들어야 대건축도 재개발되는 겁니다. 전자만이 오시니까 잘 좀 해서 영양가인 것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선 그 국토부 통보에 지난번에 그때 1차 간담회 내용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거든요. 큰 틀만 간단히 해보면 이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들이 군데군데 이제 막 흩어져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고도 제한, 용적률, 그다음 주민 부담 이것 때문에 각계로 하려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다. 좀 혜택을 받아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뭐 좀 속 시원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토교통부의 그 답변은 우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은 주민들의 선택 사항이지만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대신 지역은 좀 넓어야 된다. 국비 1,000억 원 거기다가 종상향. 그러니까 용도 지구 자체를 상향할 수 있는 이런 데다 보니까 크게 통합 개발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안내가 왔고요. 두 번째 질의는 그런 가식처럼 묶인 사람이 많다 보면 이 사람 저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이거 시간 끌고 저거 시간 끌고 하다 보면 서로 묶여져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 재건축할 사람들은 재건축하고 자기 구역별로 재개발할 부분들은 재개발하기 때문에 꼭 전체가 묶일 필요는 없다. 대신 이게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가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까지만 합치면 되지 전체를 묶는다고 해서 전체가 같이 가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라. 이런 게 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지리사항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는 계산 이동에는 극동 4만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극동은 지금 극동 자체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만 빨리 가도 되고 시끄럽게 안 하고 또 부담금 문제 괜히 골치 아프게 안 하고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 그러면 넓히면 넓힐수록 혜택은 많이 오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막 서측도 지금 그 7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갈 텐데 또 그 앞에는 예를 들어서 큰 그 단일 필지로 뭐 사우나 건물 있는 데라든지 새로 지은 교회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게 들어오다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띄어내놓고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민들이 모여서 가겠다는 걸 그 자체로 가라 이거죠. 대신 전체에 대해서는 도로 구획 같은 거는 재건축하는 그쪽에서만 도로 계획을 할 수도 없잖아요. 자, 신규 여러분 제가 조금 길게 들려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구 후보가 저렇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가지고 국토교통부 공문을 가지고 더 나아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런 자리를 가지면서 얘기를 해준다라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거 찍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공약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선명성이 필요합니다. 선명성.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선명성이 필요해요. 야, 이 사람 찍어주면 이거 진짜 하겠다. 이거 진짜 현실성이 벌어지겠다.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후보가 전직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실제 그 국토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토부 공문을 들고 실제 공약과 관련돼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아파트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이렇게 재건축하면 되고요. 이 아파트는 이렇게 재건축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사우나 교회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통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교와 극명하게 되죠. 똑같은 재개발, 재건축을 내놓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파트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 다른 후보는 아파트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 아파트에 맞게 쪽집게로 재건축, 재개발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원희룡 후보와 구자룡 후보는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와는 달리 뭐하고 있습니까? 공약에 선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아파트 하나하나마다 쪽집게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 공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구자룡 후보는 정부 여당과 서울시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함께.
후보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겠다, 서울시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원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여당 프리미어로 생각합니다. 여당 프리미어. 네? 윤석열 정부도 내 뒤에 있고 요세훈 서울시장도 내 뒤에 있고 다 뒤에 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실성 그리고 그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요.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은 정책으로서 그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다. 야, 현실성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장에 나가요. 투표장에 나갑니다. 아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된다는데 투표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실성 있는 후보를 향해서 찍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두 후보가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권이 말하는 중도층, 뭐 무당층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요.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라는데 이거 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하나의 하나의 차이점이 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만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만 알아서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차이점을 우리만 알아서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 국민의힘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선명성을 띠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더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정책 현실성 없지 않아요. 현실성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현실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국민의 후보들이 각 지역구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이긴다라면 그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설득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